다원이가 이제 그 반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반지를 하나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어저께 상담 끝났고. 이제 형님이 하실 거. 이 정도 사이즈가 10에 8 정도. 어디 하실 거야? 가운데? 가운데. 와, 야, 이거 요런 느낌으로. 예쁘네. 괜찮죠? 형님이 호수가 혹시 아, 나 있어요? 잘 모르는데. 아, 그러면은. 형님이 내가 보니까 손이 얇아. 좀 얇네. 18호 정도. 이것도 맞냐, 왜? 17호가 더 나은 거 같은데, 느낌은? 그죠. 저는 17호로 그냥 하는 거 이렇게 뭔지 알죠? 아, 까먹을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타원형이잖아요, 이렇게. 아, 예. 그죠? 그리고 여기 반지가 이렇게 달려요. 선생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나 혹시 해서. 아니, 저는 딱 민무늬가 좋을 것 같아요. 민무늬요? 미니멀 스타일 추구하거든요. 혹시 광 내는 걸 좋아하시나요? 무광 반지는 안 예쁜 것 같아요. 광이 좀 있는 거다. 아, 광. SG 워너비. 빛광자가 이렇게 쓰는 건가요? 빛광. 자, 무는 안일무 이렇게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랑 반지 만드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아까 말했죠? 네, 그냥. 그냥 하는 거면 그냥. 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뭐 쓰는 거야, 갑자기 그냥 내 사인도 한 번씩 하고 그런 거죠. 그럼 그냥 민무늬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걸 왜 했냐? 네. 할 필요가 없죠. 없었던 거. 할수 있는 거 맞죠, 우리? 네. 금방 해줄게. 막간의 인터뷰. 네네. 제주살이를 하시잖아요. 네. 제주살이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줘. 제주살이를 하려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지. 그럼요. 어떤 면에서? 좋잖아요, 제주. 제주 싫어하는 사람 있나? 그죠? 근데 제주에서 사는 것도 다르잖아. 두 가지 못해갖고. 그냥 제주살이 겁먹지 마요. 그래도 뭐 생각 없이 왔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좀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아무래도 제주살이잖아요. 살아가는 건데 살아가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이 좀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지금 필요 없어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서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생활이. 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의 생각보다는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놀다가 온 케이스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쪽이 좋아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놀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지, 확실히. 그건 확실히 아니어서. 그래도 되게 즐기는 것 같아서 너가 보면. 너또 캠핑 좋아하고 하니까 또 캠핑도 여기서 많이 하는 것 같고. 보기만 좋은 거예요. 아, 그런가? 보기만 좋고. 막상 진짜 살아보면 또 아, 그런 그렇죠. 건 아니구나. 막상 살아보면 더 좋더라고요. 막상 살아보니까 무지 좋아요, 제주. 여기 네네. 집 같은 거 구하는 건또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은 이제 뭐 집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위에는 이제 월세나 전세 그리고 매매 이렇게 나눠 있는데 여기는 연세 개념이 많아갖고 처음에 1년치를 한 번에 보증금 걸고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걸 월세라고 해서 월 12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거네. 그죠. 근데 어떤 데는 이제 뭐라 그러지? 월세도 받는 데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방이 비어 있는 게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로 하면 한 달치를 빼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11개월? 그죠. 11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50만 원이라고 하면 연세로 하면은 600이잖아요. 550만 그렇게 받는 데도 있고. 그럼 제주살이 하면서 장점? 장점이요? 그럼 뭐 쉬는 날 매주. 아, 쉬는 날 뿐만 아니라 그냥 제주에서 계속 여행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죠. 장점이죠. 맞아. 맨날 여행하는 기분? 제주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기분 좋게 하면서 오잖아. 즐길 줄 알고 좀 부지런한 사람이 오면 진짜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진짜 재밌게 잘 지내다 가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단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요즘은 택배비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진짜로 무슨 물건을 구매를 하고 싶을 때 택배비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포함을 시키는 건 물건 가격이랑 택배비랑 같이 포함을 해서 금액을 보잖아요. 29,000원이야. 근데 육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야. 근데 여기서는 뭐 3,000원, 많게는 뭐 5,000원 붙는 데도 있더라고요. 집이 또 되게 여기가 약간 외지 아니야? 외지라기보단 도시 쪽이랑.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택배하는 것도 더 힘들겠네. 그때 택배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안 와요라고 했더니 저희 사는 데는 지나가면 들리는 데래요. 아, 안 지나가면 그냥 택배 안 주고. 오는 날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딱히 뭐 정해져 있는 날이 없는 거네. 예. 이게 그쪽 어디 동대를 갖다 줘야 된다. 그러다가 여기 지나가면 갖다 주는 거고. 그죠. 봤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 집 옆에 할머니 집하고 할머니 집. 밑에 집하고 여기 집 하나 있어. 그리고 없어. 위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살다 보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서울은 워낙 배송 자체가 잘 돼 있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껴갖고 더 너가 크게 느끼는 걸 수도 있잖아. 예전에는 그렇지도 않았잖아 솔직히. 배송 뭐 아니 막 하루 이틀은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당일 배송, 아침 특가 배송, 뭐 새벽 배송 별게 다 생겨갖고. 아 그래도 위에는 이제 쿠팡맨 새벽 배송 오면 새벽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루는 걸려요.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뜨거운 거 어디야? 아 따가워 그냥 따뜻한 물이야? 해로운 거 아니지 보면? 아 이 형 또 아 몸 엄청 챙겨요. 우리 뭐 이렇게 몸 챙기다가 여자친구랑 싸운 적도 있어요? 아니 그걸 안 챙기지. 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제주살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대부분 뭐 주위에서도 물어보는 건뭐 무슨 일 하면서 사냐. 아 맞아. 그 무슨 일 합니까? 지금은 유통 납품 쪽 하고 있죠. 야채랑 이런 채소류 뭐 공산품들 이런 거를 이제 가게 같은 데다가 필요하시면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또 들었는데 우선 시간대가 너무 부럽더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의 10시 9시면 끝나잖아요. 그게 난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 너만의 시간 갖고 오후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우고.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걸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그래서 이거 원래 팔려고도 했잖아. 그죠. 아직 준비 중이긴 한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 귀찮더라고. 진짜 모든 사람의 문제는 귀찮음에서 시작된 것 같아. 아 그렇죠. 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죄죠. 5대 죄 중에 하나죠. 4대 죄는 뭔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 기억 만들어준 거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아, 주변 사람들이 너를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엄마도 되게 궁금해. 아 어머니도 유튜브 보시는 거예요? 아 엄마 아주 맨날 꼬박꼬박 챙겨봐. 내가 조회수 볼 필요가 없어. 그러시구나. 어때요? 재밌으시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나는 그런 거지. 가족이랑 크게 얘기 많이 안 하니까 그나마 영상으로나 얘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 얘 살고 있구나.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장점이긴 하네요 유튜브. 그치. 그나마 안 보면서 소통하는 거지. 얘 나쁜 짓을 하나. 아니 대부분 어머니들이 보는 게 뭐 감시지 않을까? 걱정에 의한 그렇지, 감시. 그 어떤 사람들한테 재주생 살기를 권하고 싶어? 나는 우선은 그런 것 같아.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 1번은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그죠. 많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내려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분? 왜냐면 사람이 제가 항상 업그레이드는 있어도 다운그레이드는 없듯이 용기라는 게 어렸을 때는 가능하지만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가져지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차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굳이 뭐 좋진 않더라도 옷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물건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못 사는 경우가 생기면 사람이 좀 불안해지고 이러잖아. 그런 걸 포기하기 힘드니까 도전하기도 힘든 거고. 왜 도전이란 자체는 그래도 가장 밑바닥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힘든 거네. 그죠. 아무래도 맞아. 잃을 게 많은 사람은 힘들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올 수 있다 이거죠. 띵원이네. 아 그래요? 아, 무슨 말인지 두서워. 나도 모르겠어. 아 근데 느낌은 있었어. 말하는데 그냥 젊었을 때 경험 많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까 말했던 용기라는 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빨리 오면 더 오기가 쉽다 이거죠. 뭐 사람들이 대부분 제주도 텃세 심하다고. 아 맞아. 나도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어. 텃세 심하다. 그래서 뭐 제주도민들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간단해요. 텃세 심한데 텃세 심해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도민들이랑 얘기 안 하면 돼. 넌 너 길만 간다. 그죠. My way. 아 내가 뭐 가는 데가 뭐 많겠어요. 마트나 가고 커피숍이나 가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갑 아니야? 그죠. 아 이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가갖고 뭐 길에서 할머니들이랑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뭐 텃세를 해보면 뭐 그게 없어. 당할 기회도 없는 거지. 시간도 없는 거지. 시간 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지금 몇 단계까지 어느 정도 완성된 거야? 지금 총 5단계. 총 5단계면 지금 한 0.5단계 정도. 완성품은 꼭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 뭐 편집하면 금방 보니까. 그죠? 그래갖고 형님 이쁘게 잘 차시면 그 다음 여행 갈 때 차고 갈게. 제주도 오면 그런 스타일이랑 그런 거는 버려두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죠. 그것도 장점이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요. 제주 생활은 뭐가 이렇게 좋냐. 제주에는 욕심이 없다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시각적으로다가 누가 좋은 옷 입고 아 맞아 맞아 뭐 사고 이러면 사고 싶지. 사고 싶고 괜히 내가 그 사람보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뭐 굳이 누구한테 뭐 남에게 보여줄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안 사게 됐는데 아 되게 사람들이 물가 비싼 줄 알더라고요. 근데 외식을 잘 안 하면 돈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생활비. 워낙 여기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다 물가다 보니까 거의 밥 한 끼에 최소 뭐 15,000원 이상은 써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비싼 줄 알 수도 있어. 우리도 평일에는 거의 비싸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뭐 밥 먹게 되면 가정식 먹는 거고 외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주말에는 나가는 게 좋아하니까 나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행원 느낌 내기 위하면 관광객도 많이 가는데 도민 맛집보다 그런 데 많이 가거든요. 그때는 뭐 돈을 좀 쓰는데 그렇게 우리가 뭐 한 달로 따지고 보면 많이 부담은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건 무슨 작업이야? 붙이는 작업. 아 저거를 아 이게 쇠가 있어야지 붙는 거구나. 응. 녹이면서 바로 저거 원석 넣어야 되겠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7개월 차 제주도민이 말해주는 제주 생활의 장단점 및 여러 가지 말을 해줬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답변해줍니까? 제가요? 네. 아 되게 바쁘겠네요. 바쁜 한 주가 되겠네요. 장난이고요. 지금까지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옆에 이제 거칠거칠한 부분. 약간 뜨거운데? 오. 잘 맞아? 다행이구나. 남자는 블루? 진짜 예쁜 것 같아. 또 여름이니까. 시원한 느낌으로. 아유. 진짜. 아니요, 아니요. 저밖에 없다. 아, 무슨 소리야. 많잖아요.